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자, 저번 시간에 다른 나라랑 화평을 맺고 이 쿠자이트랑 전쟁 중입니다. 이 게임의 메인 퀘스트가 이제 제국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남았죠? 지금 제국이 하나가 남았고요. 쿠자이트는 뭐 굳이 눌러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오, 진짜 강하네, 쿠자이트? 호각이잖아. 저는 일단 병사를 모아서 병지를 좀 올려두고요. 뭐 병지는 지금도 꽤 괜찮을 겁니다. 수가 좀 많이 부족한데 수를 꽉꽉 채워서 올려놓고요. 제국이랑 전쟁이 나면은 제국을 먹을 수 있게끔 대비를 해놓겠습니다. 병사를 모으고 싶은데 리카로닌이 막고 있네요. 가겠습니다, 절로. 자, 리카론으로 왔습니다. 200명으로 먹겠다고? 오, 진짜 50명밖에 없네? 혼내줍니다. 얘네 불란디아네? 어이, 얘네 불란디아잖아요. 그것도 왕. 와, 뭐야? 이런 걸 노리고 있었던 거야? 도시를? 양심도 없죠. 마구마구 쏴주고 있습니다. 200마리가 쏘는데 정신 못 차리죠? 자, 포병 출발! 기병이 오잖아. 다 잡았나요? 하나 남았네요? 잡았다. 자, 전부 잡았습니다. 제 병사들이. 뭐야? 왜 헬몬드만 나와? 나왔다, 왕. 좋아요. 자, 이번에 브라더후드의 헬몬드, 그리고 아델 투르디스라는 왕을 잡았습니다. 헬몬드부터 보내주죠. 댕겅. 계속 괴롭히던 블란디아 왕을 처형해줍니다. 아델 투르디스. 망한 나라를 살려보려고 고생했던 것 같은데, 제가 편하게 해줬습니다. 볼까요? 블란디아가, 여기 있죠? 새로운 왕은 메겐헬다. 여왕이네, 여기도. 46세. 자, 블란디아는 가문이 5개가 있고요. 1명, 2명, 2명, 1명, 1명 있습니다. 7명 있는 거죠. 그 7명 중에 1명이 이 메겐헬다입니다. 야, 진짜. 오래 존버했구나. 자, 빨리 징집합니다. 징집해야 되는데, 징집 다 해가지고, 이거. 아쿨란의 반군. 아, 여기구나. 헤이! 내 도시 바로 옆이네. 자, 일단은 이 발가르드를 뺏겼고요. 리카론도 쿠자이트한테 뺏겼습니다. 그리고 야쿨라는 반란이 났고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쿠자이트의 공세가 엄청나네요. 제가 이 제국을 칠라면은 리카론까지는 가지고 있어줘야 될것 같은데 뺏겨버린 건 아쉽지만 일단 여기를 좀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르드부터. 내 병사인데 저렇게 쳐맞으면 안 되는데? 들어갔다. 좋아요. 와. 근위대 죽는 것 봐. 대박. 들어와, 얘들아. 궁병들이 너무 맥없이 죽는데, 이거 공성전 해버리면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아니, 더러운 투석기. 아, 투석기 장악. 다른 데 투석기 없겠죠? 오, 뭐야? 저기 있었구나, 하나 더. 아, 자, 다 이겼습니다. 다 잡지 않아도 이겼네요? 자, 발가르드 먹었고요. 징집하면서 옆에서 이동해서 먹겠습니다. 제국이랑 전쟁이 언제 걸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걸리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네요. 쿠자이트가 땅을 갖고 있어서. 뭐야? 아니, 이 꼬맹이 뭐야? 368명. 우리가 이기죠? 왜 어린애들만 있어? 되게 못 쏜다. 저번 화에선 안 됐던 것 같은데. 내가 편집할 때 보니까 잘 싸웠던 것 같은데. 보병도 가라. 여기서 시원하게 잡아먹고, 뒷일은 모르겠습니다.
아! 72 데미지. 이거 그냥,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자, 200대 370인데, 뭐, 이기겠죠? 자, 이번에 칼리사 처형하고요. 운테리히 처형하고요. 조아나 처형하고요. 레이티스 처형합니다. 넷 죽였습니다. 네. 갓 자라난 새싹들 다 처형해주고요. 계속해서 징집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잃었네요, 병사를. 아, 좀 아깝지만 발가르드까지만 손대고 내려가겠습니다. 저쪽을 회복을 시켜놔야지 제국을 좀 압박할 수 있으니까. 어? 뭐야? 아! 여기 반란 났다고 합니다. 여기도 났고 여기도 났고요. 위는 포기하겠습니다. 여기 또 공격당하고 있는데 뭐 제 알바 아니고요. 여기를 회복해서 제국이랑 싸우기 위해서 좀 회복을 시켜놓겠습니다. 여기 타슬러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이 녀석 잡아먹겠습니다. 와, 이거 오합 지출 뭐야? 혼내줍니다. 자동? 아, 80명이나 죽네. 뭐 그래도. 자, 매수이 처형하고요. 와, 뭐예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얼굴에 그림을 그려놨네요. 알차 처형합니다. 알키리아 처형하고요. 울만 처형하고요. 타슬러 처형하고요. 에사체이 처형하고요. 주아드 처형합니다. 아, 많이 처형했네요. 11명 정도 처형했죠? 쿠자이트 힘 빠지겠는데요? 도시를 먹느라고 지금 꽤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키나 성도 먹었고요. 우리가 반란 나가지고 걷던 것도 있지만 발가르도 다시 뺏겼고요. 타코르 성도 치고 있죠. 무리해서 치고 있기 때문에 병사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군요. 아, 뭐 원래 워낙 많았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이죠? 더 우리나라 힘을 키워두겠습니다. 이 화평도 맺을 수 있네. 지금 맺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힘을 죽여놓죠. 나중을 위해서. 아미타티스를 제가 먹어주겠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너무 답이 없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자, 야, 야! 아! 아! 후퇴! 쿠자이트와 화친을 맺는다. 아니, 아, 맺어. 아, 쿠자이트 2등 많이 보네? 땅 잔뜩 뺏어서 갔죠? 아, 알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반란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뭐. 자, 성벽 닫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저희 공성무기는 4개고요. 어? 왜 3개밖에 안 보이죠? 어, 4개 맞군요. 이렇게 4개. 그리고 공성추 하나 있고요. 양쪽 성벽을 부셨습니다. 상대는 공성무기가 하나도 없고요. 이거 빠르게 먹겠죠? 자, 순식간에 먹었습니다. 아, 성벽 부수니까 얄짤 없죠? 지금 땅이 반란 야쿨란이랑 아마타테스가 반란에 나섰는데 제압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쿠자이트와 전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저희 땅이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아, 많이 뺏겼죠? 쿠자이트한테. 하지만 시간을 벌었으니까 제국을 칠 시간을. 빨리 병사를 좀 더 질을 올려서 제국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내정을 갈고 닦겠죠. 반란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다 진압이 됐고 평화로워졌으니까. 자, 지금 제국이랑 쿠자이트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쿠자이트의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전쟁을 걸면 너무 좋겠는데 16%인데 안 되겠죠?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16%니까. 카노프시스 성을 누가 치고 있는지 안 뜨는데 뭐 이것도 쿠자이트가 치고 있겠죠? 그러면은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8%가 됐네. 아! 왜 내려가? 더 올라가야지.
아세라이의 선전포고를 할 투표를 하시오. 갑자기? 꼭 얘네로 해야겠어? 지금이 기회인데, 아.